안녕하세요. 저는 에딩바이오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셀트린 팀의 발표자 김동환입니다. 저희 셀트린 팀은 에딩바이오와 신약개발 단계에서 약물의 심독성 및 유효성을 검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이스루풋 스크리닝과 실시간 측정을 위한 소형화된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 실제 체내 약물 전달 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혈관 장벽이 구현된 고혈관성 심근 조직 두 가지를 통합하여 센서 조직 통합형 플랫폼을 제작하고 이를 사업화시켜 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셀트레인은 심독성 검출이 가능한 최애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이며, 이때 센서 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분석기기 등을 외부 업체에서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제작된 플랫폼을 인공조직 회사 및 제약회사에 공급하고, 추후 신호 처리에 대한 기술을 발전시켜 제약회사에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악시얼 프린팅 기술을 통해 내부에는 심근 조직, 외부에는 혈관 장벽이 구현된 체외 심근 조직을 제작하였고, 제작된 심근 조직은 연구실 내 보유하고 있는 스트레인 게이지 센서에 배양하여 심근 조직에 대한 평가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제작한 심근 조직을 배양하는 결과, 심근 조직이 별도의 외부 자극 없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발적인 수축 활동을 보이며 배양 22일차까지 수축력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작한 심근 조직이 충분히 체외 심근 모듈러스의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배양 28일차 심장 박동수와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알려진 아이소프로테레놀을 통해 약물 반응성을 테스트한 결과 처리 전보다 처리 후에 심장 박동수 또한 수축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한 고혈관성 심근 조직이 약물 스크리닝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단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실 기반으로 창업하신 기업 대표님의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계획을 짜보면서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고민해 볼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등의 상황으로 인해 실제 산업 현장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를 견학 등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한 연구 아이템의 세부 스펙을 결정하고, 결과적으로 연구가 실제 산업에 기여하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기업 대표님께 실제 사업화의 과정을 생생히 전해 듣고, 연구 주제를 사업화시켰을 때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해 볼수 있어서 뜻깊었으며, 다른 연구실과 팀을 이뤄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는 센서 조직 통합형 모델을 생각해냈지만, 최종적으로 통합된 플랫폼을 제작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타겟 시장을 구체화하고 경쟁사를 분석하는 접근법을 시도해 볼수 있었습니다. 향후 이는 제 연구의 효용성을 보다 잘 검증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타겟 시장 구체화는 다양한 형태의 분석 플랫폼이 존재하는 약물 스크리닝 시장에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